자, 근데 보고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보다는 현장 대응이 잘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에 대한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 현장에서 정말 확진이 되었으면 아직까지 저병사를 구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네. 또 구출한다 하더라도 이미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또 교전을 했다면 정말 저쪽은 AK 소총 그리고 이 RPG-7이라고 하는 그 로켓포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권총으로 사실 우리 측 병사들의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랐겠죠. 네. 그런데 그것을 다 차지하고 네. 또 보고가 됐냐, 네. 언제 됐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사실은 저 구출 를 이제 누군가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 사람이 지휘관이에요. 바로 대대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네. 밝혀졌는데 대대장이 지금 가서 포복을 해와가지고 그 끌고 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. 끌고 오는데 24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대대장 보고해야 되는 보고 주체가 직접 가서 그 병사를 끌고 옵니다. 포복을 네. 해서 그게 24분간 그 어떤 그 총알이 날아온 것을 그러느라고 보고가 늦어진 것이군요. 그러니까 늦어진 것이지. 네. 그걸 왜 보고 안 했냐. 만약에 대대장이 야 부하들 너가 가서 갖고 와 네. 데리고 와. 그러고 자기는 보고했으면은 바로 보고했겠죠. 그러나 네. 대대장이 자기가 24분간에 걸쳐서 포복을 하고 끌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? 알겠습니다. 자 그래서 자 일단 보고가 늦어졌다 이런 점 물론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이게 교전이 벌어져서 우리 병사들의 부상 또는 큰 사고가 있었고 그 상황이 벌어졌다면 오히려 생각하기 싫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상황에서 현장의 판단 어느 정도는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저희 뉴스탑 텐틴의 생각이었고요. 자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 상황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고가 25분 정도 늦어졌던 이유 보고를 해야 될 대대장이 현장에서 낮은 포복으로 병사를 구하러 현장에 직접 나갔습니다. 그래서 그 대대장 저희가 얼굴을 공개했습니다. 바로 권영환 중령입니다. 현장에서 부사관 두 명과 함께 총알이 빗발칠지도 모르는 또는 저격수가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현장에 직접 낮은 포복으로 가서 북한군 병사를 구해온 바로 권영환 중령 대대장입니다. 저희가 애초에는 JS 요원들 3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대장이 직접 부사관 2명을 이끌고 현장을 갔다 왔다. 갔다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5분. 그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된 이유였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저는 영웅적인 대대장이니까 사실 뭐 우리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? 대대장이 대대 내에서 얼마나 힘이 좋은지 네. 갔다 와라고 하면 되는데 직접 자기가 갔다는 거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JSA 대대 근무한 지 이제 2년 꽉 채웠어요. 다음 달에 다른 데로 옮긴답니다. 네. 그런 사람이 자기가 책임감을 지고 직접 그 제격수가 배치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끌고 오는데 문제는 지금 언론의 어떤 여론 그 잘 가보지 않은 사람,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저렇게 어떤 그 살신성인한 사람이 그 여론 때문에 어떤 그 불이익을 이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건 정말 조직이 잘못되는 것이죠. 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상을 주지는 못하겠습니다. 만약에 다르게 된다면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초기 대응이 지연된 부분 15분 동안 왜 피격 지점을 빨리 찾지 못했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넘어가야 될,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. 글쎄요. 그러니까 이거 TOD로 네. 연령상 그 추적 장치로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지 정말 저도 의문입니다. 네. 지휘관이에요. 바로 대대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네. 밝혀졌는데 대대장이 지금 가서 포복을 해와가지고 그 끌고 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. 끌고 오는데 24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대대장 보고해야 되는 보고 주체가 직접 가서 그 병사를 끌고 옵니다. 포복을 네. 해서 그게 24분간 그 어떤 그 총알이 날아온 것을 그러느라고 보고가 늦어진 것이군요. 그러니까 늦어진 것이지. 네. 그걸 왜 보고 안 했냐. 만약에 대대장이 야 부하들 너가 가서 갖고 와 네. 데리고 와. 그러고 자기는 보고했으면은 바로 보고했겠죠. 그러나 네. 대대장이 자기가 24분간에 걸쳐서 포복을 하고 끌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? 알겠습니다. 자 그래서 자 일단 보고가 늦어졌다. 이런 점 물론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대장이니까 사실 뭐 우리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? 대대장이 대대 내에서 얼마나 힘이 좋은지 네. 갔다 와라고 하면 되는데 직접 자기가 갔다는 거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JSA 대대 근무한 지 이제 2년 꽉 채웠어요. 다음 달에 다른 데로 옮긴답니다. 네. 그런 사람이 자기가 책임감을 지고 직접 그 제격수가 배치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끌고 오는데 문제는 지금 언론의 어떤 여론
그 잘 가보지 않은 사람,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저렇게 어떤 그 살신성인한 사람이 그 여론 때문에 어떤 그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건 정말 그건 아니겠죠. 잘못되는 것이죠. 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상을 주지는 못하겠습니다. 바로 권영환 중령입니다. 현장에서 부사관 두 명과 함께 총알이 빗발칠지도 모르는 또는 저격수가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현장에 직접 낮은 포복으로 가서 북한군 병사를 구해온 바로 권영환 중령 대대장입니다. 저희가 애초에는 JS 요원들 3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대장이 직접 부사관 2명을 이끌고 현장을 갔다 왔다. 갔다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5분. 그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된 이유였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저런 영웅적인. 하지만 만약에 이게 교전이 벌어져서 우리 병사들의 부상 또는 큰 사고가 있었고 그 상황이 벌어졌다면 오히려 생각하기 싫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상황에서 현장의 판단 어느 정도는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저희 뉴스탑 텐틴의 생각이었고요. 자,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 상황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고가 25분 정도 늦어졌던 이유, 보고를 해야 될 대대장이 현장에서 낮은 포복으로 병사를 구하러 현장에 직접 나갔습니다. 그래서 그 대대장 저희가 얼굴을 공개했습니다. 자, 근데 보고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보다는 현장 대응이 잘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에 대한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 현장에서 정말 확전이 되었으면 아직까지 저 병사를 구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네. 또 구출을 한다더라도 이미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또 교전을 했다면 정말 저쪽은 AK-소총 그리고 이 RPG-7이라고 하는 그 로켓포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권총으로 사실 우리 측 병사들의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랐겠죠. 네. 그런데 예, 그것을 다 차지하고 네. 또 보고가 됐냐, 네. 언제 됐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사실은 저 구출을 이제 누군가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 사람이